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고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46회, 이번에 올해 있을 이제 영양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생리학, 생화학은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 다 공부는 다 해보셨던 과목이긴 해요. 그쵸? 그래서 요 생리학이나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생화학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높은 과목이기도 하죠. 근데 생리학하고 생화학도 보면은, 기본적인 것만 알면 손쉽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창고 자료 프린트가 하나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창고 자료 프린트 한번 펴 보실까요? 창고 자료 프린트 보시면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영양사와 관련해서 시험 과목, 그다음에 합격률, 이제 생리학이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시험 과목은 우리 이제 많이 줄었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과목 수는 줄지 않았는데 출제 문항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조금 간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교시는 총 120 문항을 봅니다. 120 문항이에요. 문항수가. 자,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 한 과목. 이렇게 영양학하고 생화학이요. 한 과목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영양학의 탄수화물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생화학의 탄수화물 대사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양학의 지질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뭐 생화학의 지질 대사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의 문제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데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대사끼리. 그 다음에 뭐 지질은 지질 이렇게 묶여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60문항. 그 중에 이제 뭐 생화학이 차지하는 분량은 적게 말하자면 13문항이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게 보통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의 조효소 파트인데요. 바로 이 비타민의 조효소 파트가 대사 부분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거기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로 한 두세 문제가 더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교육, 그 다음에 식사요법, 생리학이죠. 보니까 생리학이요. 식사요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사요법 및 생리학 이렇게 해서 묶여가지고 총 60문항이 또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생리학은 예전에는 생화학 정도의 비중이 있었어요. 생리학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항수가 많을 적에는 300문항일 적에는 생화학도 20문제, 그 다음에 생리학도 20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식사요법 및 생리학으로 묶이면서 생리학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초 학문과 관련된 요 파트가 특히 많이 줄은 파트가 바로 생리학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5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영양사 할 때는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공부를, 영양사 이제 시험 준비를, 대비를 위해서는 생리학을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나중에 뭐 임상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사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간단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뭐 임상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생리학을 비중 있게 공부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어떻게 됐든 이렇게 60문항에서 총 120문항이죠. 근데 시험 시간 보세요. 시험 시간은 몇 분밖에 안 돼요? 100분이요. 그럼 이거 어떻단 소리 문제가? 단순하단 소리예요. 그래서 단답형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답형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쩌다 한 번씩 옳은 거 찾아라 라는 좀 긴 문항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이 대다수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교시에 가면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항, 그 다음에 급식, 위생, 관계법규 해서 60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각 과목마다 있잖아요. 이게 각 과목마다 40%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각 과목마다 4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학 및 생화학은 40%면 얼마예요? 20,
24문항, 24문항, 24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도 40%니까 24점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한. 자, 그 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원리는 16점 이상. 그 다음에 뭐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는 24점 이상이면 돼요. 근데 이게 40%, 최소한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최소 40% 이상이 아니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과락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합쳐서 220문항인데 이 220문항을 60%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60% 이상. 그럼 여러분 이게 60% 이상이면 132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2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2점 이상인데 내가 분명히 132점 이상인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과락에서 떨어진 거예요. 40%가 안 돼서. 최소 그 과목이 40%가 안 돼서. 내가 어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는 다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과락,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공부들은 다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보통 이게 40% 이상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게 더 많냐면 60%가 안 돼서 60% 이상, 그러니까 132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잘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132점 이상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률 한번 보실래요? 이거 그 최근 근래 10년 동안의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10년 동안의 합격률. 자, 그래서 합격률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작년에 엄청 높지 않았어요? 제일 높았어요. 74.9%.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와서, 그 시험 보셨던 이제 그 학생들, 분들이 다 그랬어요. 쉬웠다고. 쉬웠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7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0%, 7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좀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보통 50%대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합격률이 50%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10명 중 5명은 떨어졌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가 이제 43회 때예요. 우리 이게 딱 언제냐면요. 우리 시험지가 지금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 공개된 첫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된 첫 해에, 시험지가 공개된 첫 해에 최근래에 들어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시험 보고 나서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회, 45회 가면서 이때 이제 우리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요. 합격률이 막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를 또 이렇게 제대로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수업도 뭐 이제 그냥, 수강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를 좀 쉽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합격률이 되게 높았어요. 44회, 45회. 자, 그래서 여러분 최근 그 10년간의 합격률을 보면은 보통 50%에서 70%대. 그래서 낮으면 50%, 그다음에 높으면 70%. 근데 이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아주 손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다음에 뭐 쉽게 나올 거야, 어렵게 나올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을 잘 해두시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을 총 다섯 파트로 나눠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출제 영역이 소화기계, 심장 및 순환계, 비뇨기계, 혈액, 그리고 내분비계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화기계 파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위장관계하고 간, 단도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소화기계에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어서 위장관 파트에서 한 문제, 그리고 그 간, 단도계 파트에서 한 문제, 보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심장 및 순환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비뇨기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혈액에서 한 문제, 그리고 내분비계에서 간혹 한 문제 정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019년도에는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2020년에는 내분비계까지 해서 6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근데 작년 보실래요? 작년에는 딸랑 2문항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디에서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생리학 파트에서 준 대신 그 영양 판정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영양 판정 파트에서 한 세 문항이 출제되면서 생리학이 두 문제로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항상 이렇게 다른 과목들은 정말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과목은 뭐 다 뭐 14문항, 뭐 15문항 이렇게 딱 거의 정해져 있는데 생리학 파트는 조금 몇 년간에 지금 계속 출제되면서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최고로 많게는 6문항, 적게는 몇 문항이에요?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참고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기계에서 한 2문항, 그 다음에 순환기에서 1문항, 그 다음에 비뇨기계 하나, 그 다음에 혈액에서 1문항, 보통 요 정도 출제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내분비계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감안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리학은 이 정도 공부를 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되게 자세히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 나오는 게 되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단순하게 알아야 될 것들 파악하는 정도로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생리학에 비해서 생화학은요 한 3배 정도 더 중요하거든요. 문항수도 더 그만큼 나오니까 15문항 정도 나오니까 최소. 자,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을 먼저 끝낼 거예요.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좀 그래도 생리학하고 생화학 중에 조금 더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통 생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생리학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생화학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리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생리학이 끝나면 생화학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생화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우리 수업 시간에는 기본 이론하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을 하고 그 시간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이런 이론이 접목이 돼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복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수업 시간 내에 이론과 그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그날 바로 봐서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 두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프린트물이 하나 또 나갈 거예요. 그 프린트물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프린트물을 나눠 드립니다. 이 복습 프린트물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보통 이제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10분 내에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 테스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의 실력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학습 자료실에 있으니까 학습 자료실에서 미리 항상 출력을 해서 그다음에 수업 진도를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예요. 이 영양만점, 위생만점 이 카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걸 통해서 뭐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앞전에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합격 수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생리학 이제 들어가는데요. 차례 보니까 오늘 그 생리학 차례 보세요. 거기 차례 보니까 우리 아까 해야 된다는 다섯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인체의 구성. 그래서 인체의 구성은 시험 문제 파트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리학에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인체의 구성부터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거기 인체의 구성 보시면 1페이지 인체의 구성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생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인체를 구성하는 거 인체의 구성. 그래서 여러분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구조적이고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세포예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거,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한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세포들 중에 형태라든지 기능이 같은 애들끼리 모여요. 이렇게 형태나 기능이 같은 애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 티슈. 조직을 만들어요. 이런 조직에는요, 상피 조직도 있고, 결합 조직도 있고, 그리고 근육 조직도 있고, 그리고 신경 조직도 있어요. 자, 조직이 크게 네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상피 조직은요, 상피,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피부, 체표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장기들 있잖아요. 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내장벽. 가장 바깥에 있는 내장벽, 체표면 이런 애들이 바로 상피 조직, 그러니까 피부와 같은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결합 조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결합 조직이라는 건 어떤 조직이냐면요, 우리가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해 준다든지 채워 넣는다든지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콜라겐, 엘라스틴, 뼈, 연골 이런 애들. 근데 여러분, 혈액도 여기에 들어가요. 혈액. 혈액은 혈관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채우고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혈액도 결합 조직에 들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혈액이 대표적인 결합 조직이에요. 자, 그다음에 근육 조직은 말 그대로 근육, 신경 조직은 말 그대로 신경인데요. 여러분, 근육 조직에서 앞으로 엄청 나올 단어들이 있어요. 두 가지 단어 구분하기. 자, 수익은 불수익은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수익근이라는 단어도 나올 거고요, 불수익근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수익근과 불수익근의 차이는 뭐냐면요, 수익근은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게 수익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옆에 골격근이라고 되어 있죠. 팔다리에 붙어있는, 뼈에 붙어있는 이런 근육들은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자, 근데 앞에 불이 붙었어요? 불. 자, 그럼 이거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건 불수익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불수익은 그러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심장에 있는 근육. 심장에 있는 근육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불수익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부에 있는 장기들 생각해보세요. 위, 소장, 대장 이런 애들도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위나 소장이나 대장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이런 내장근들도 다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수익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근, 불수익근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모여요. 이런 조직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상피, 결합, 근육, 신경조직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어요. 기관? 그럼 기관이 뭘까? 그럼 이런 애들이 기관이에요. 식도, 입, 식도, 위, 아이고, 소장, 대장 이런 애들이 기관이에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봤더니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뭐 이런 애들 다 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소화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소화와 관련된 애들끼리 또 묶어서 뭐라 그러냐? 소화기, 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요, 개를 만들어요. 개. 그다음에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은 모여서 호흡기계. 그다음에 혈액 순환과 관련된 기관들은 모여서 순환기계. 이렇게 기계들을 형성을 하고요. 이런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감각기계 이런 애들이 모여서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절에, 학교 다닐 적에, 대학교 시절에 이제 공부하실 때 생리학에서 이런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기계들에 대해서, 개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부터 해서 뭐 비뇨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다 공부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양사 시험에선 그 중에 일부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혈액, 그 다음에 뭐 내분비계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20문항 정도 출제됐을 적에는요, 생식기계를 빼고 모든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항수가 확 줄어들면서 공부할 파트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리학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걸 공부하는 게 바로 생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뭐부터 나가느냐? 소화기계부터요. 여러분, 다른 데는 뭐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소화기계에서만 한 두 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 생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그나마 제일 중요한 파트는 소화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소화기계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자, 소화기계 구성 이렇게 되어 있죠. 소화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필요 없는 건 마지막에 배설되는 것과 관련된 기관들을 묶어서 소화기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화기계 처음 그래서 시작은 어디냐? 입이에요, 입, 구강. 그래서 입에서 그 다음에 어디를 거치냐면 인도를 거쳐서 식도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식도로 이렇게 식도로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르냐면 위로 도달하겠죠,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위,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서 소화되고 필요한 물질은 흡수되고 필요 없는 것들, 찌꺼기들은 어디예요? 항문을 통해서 배설이 되죠. 자, 소화기계 구성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뒤에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 소장은 다시 십인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은 12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도요, 12지장, 공장, 회장의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대장은요,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장은 결장, 직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따로 있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맹장이에요. 그러면 맹장이라고 부르는 이 파트도 대장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결장, 뭐 이제 결장, 직장, 맹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장, 대장 얘기하지만 소장도 다시 세분화되고요. 그다음에 대장도 다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소화관, 소화관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먼저 소화관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할 건데요. 소화관에 관련해서 이제 소화관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뭐 구조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소화관 보면은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소화관이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가장 안쪽 있죠. 거기를 점막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점막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점막 밑에는 점막 하층, 점막 아래층이다. 그래서 점막 하층인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근육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 파트, 우리가 이렇게 내장의 가장 바깥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얘는 장막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층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이 근육층이 움직이는 거죠. 근육층이 움직이면서 소화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점막 하층과 근육층 사이에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열심히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화관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움직여요. 그럼 이런 소화관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런 소화관과 관련돼서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경과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소화관과 관련된 신경 그리고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소화관과 관련된 신경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소화관과 관련된 신경. 자, 그러면 소화관과 관련해서 주요한 신경은 뭐냐면은요. 소화관과 관련해서 주요한 신경은 첫 번째, 중추신경들이 주요한 역할을 해요. 뇌가요.
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와 척수가. 자, 그래서 뇌와 척수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느냐 봤더니요. 우리 거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연합, 음식물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구토, 그 다음에 타액 분비와 관련된 중추가 뇌에 존재해요. 뇌 어디에 있느냐? 연수예요. 연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하중추, 타액분비중추, 구토중추는 연수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욕조절중추도 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왜 위장관이 비면, 우리 배가 비면은요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죠. 그게 위장관이 비었을 때 우리가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게 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장관이 비면 아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어디 있느냐? 시상하부에 존재합니다. 시상하부. 시상하부에 존재해서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이 식욕조절 중추에서 여러분들이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망가지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자, 이렇게 섭취, 포만 중추가 존재하는 거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요, 배변 중추요. 배변 중추는 어디에 존재해요? 척수에 존재한다 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는 거는요 누구 담당이에요? 뇌 담당이 아니라 척수 담당입니다. 우리 왜 가운데 등 가운데 척추뼈 있죠? 그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척수신경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척수가 배변, 척수에 배변 중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화와 관련된 이런 신경 부위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수, 시상하부에 가까이 있는 중추들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화관도 보면은 근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소화와 관련된 근육들은요, 소화와 관련된 근육들은 보면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위 보세요, 위. 소장, 대장 다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이렇게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불수의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을 불수의근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런 불수의근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구의 조정을 받아야 되죠? 보통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느냐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앞으로 얘네들 엄청 나올 거예요. 자율신경. 그래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교감과 부교감이요. 자, 근데 교감하고 부교감은요, 항상 정반대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가 반드시 촉진이면 하나가 반드시 억제예요. 그러면 소화와 관련해서 무조건 촉진은 뭐냐? 부교감신경이요. 부교감 신경이 촉진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억제는 누가 해요? 그럼 억제를 하는 건 당연히 교감이죠. 교감 신경이 억제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조건 촉진은 부교감. 그 다음에 무조건 억제는 뭐예요? 교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거, 그러면은 부교감 신경.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부교감신경. 소장의 운동을 억제한다 그러면 그때는 교감신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화와 관련해서 무조건 촉진은 부교감, 무조건 억제는 교감이다.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부교감, 교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신 다른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요, 우리가 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 실제 근육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근육 운동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아세틸 콜린이에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 대신 뭐로 나올 수 있느냐? 아세틸 콜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요, 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묶어서 카테콜라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보통 그냥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면은 얘네들은 억제,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하면 촉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간혹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화관에서 소화관과 관련해서 촉진하는 애, 억제하는 신경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촉진은 무조건 부교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 관련된 걸 봤으니까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호르몬이 영향을 줘요. 호르몬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호르몬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명칭과 분비 장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을 기억해 두는 게 기본이에요. 소화관과 관련된 호르몬에서는요, 이름, 명칭하고 분비내는 장소,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기능,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에서는요, 사인방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 딱 비어있는, 그 표에 딱 비어있는 네 개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에서 열심히 씹었던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가지고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위예요. 그럼 위에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열심히 위를 어때야 될까요? 움직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운동,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스트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스트린. 자, 그래서 이 가스트린은 위에 있는 G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위에서 분비가 돼요. 위에서. 자, 위에서 분비되는 이 G세포가요. 바로 이 가스트린인데 얘가 하는 역할, 기능은 뭐냐면은요. 위운동, 위액 분비를 촉진해요. 자, 그래서 위운동,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바로 가스트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3년 전에도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위운동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이렇게 나왔죠. 비슷한 문제예요, 그렇죠? 답은 똑같은데 약간 이제 문제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운동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그러면 가스트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 표에 보면은 한 가지가 더 있죠. 위액 분비, 아,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물질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그 가스트린의 분비를 자극하는 물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자극된다, 분비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 미주신경이래요. 미주신경이 가스트린의 분비를 촉진한대요. 네, 그럼 이게 미주신경이요?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주신경, 우리 항상 촉진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부교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스트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도 부교감, 미주신경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스트린 요 위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에 의해서 위운동, 위액 분비를 촉진해요. 위액 분비하고 그 다음에 위를 열심히 움직여주는 게 바로 가스트린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가요 되게 작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금방 섞이다 보니까 금방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 십이지장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직 덜 소화가 됐는데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위에 머무를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엔테로가스트론. 엔테로가스트론이 하는 역할은요, 우선 분비되는 장소는 십이지장이에요. 엔테로가스트론은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얘는 반대로 위 배출을 억제, 위 배출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얘는 위운동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거기 책에는 위 연동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동이 운동이에요. 연동운동. 그 연동운동을 억제를 해서 좀 더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배출되는 걸 조금 늦춰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테로가스트론이 하는 역할은
위운동을 억제하는 호르몬 정반대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위운동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엔테로가스트론이에요. 자, 그러면 엔테로가스트론에 의해서 충분히 위에 머물렀어요. 충분히 위에 머무른 다음에 잘 섞여서 미집의 상태로 심미지방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위는 강한 뭘 띄고 있냐면 산성을 띄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한 산성 물질이 심미지방으로 넘어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산성을 뭐 해야 되느냐? 중화시켜 줘야 돼요. 자,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 세크레틴. 세크레틴이 분비되는 장소도 십이지장입니다. 자,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이 세크레틴이 하는 역할은 간단해요. 알칼리성 췌. 알칼리성 췌액의 분비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성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그 알칼리성 물질의 대표가 누구냐? 췌액, 췌장액이요. 췌장액. 그래서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해서요. 알칼리성 산성 물질을 알칼리성인 췌장액으로 중화를 시켜 줘요. 자, 그러면 세크레틴에 의해서 이제 미집이 중화가 됐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얘를 또 뭐 해야 될까요? 소화시켜야 되겠죠? 자, 소화를 잘 돕게 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콜레시스토키닌. 콜레시스토키닌 CCK예요. 얘가 분비되는 장소도 십이지장입니다. 그래서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콜레시스토키닌이 하는 역할은요. 얘도 췌장액인데 소화 요소가 풍부한. 소화 요소가 많은 췌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또 얘는 아까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게 세크레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소화 요소가 되게 풍부한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건 콜레시스토키닌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지방을 소화시키려면 꼭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담즙이요. 자, 그래서 담즙의 분비를 또 촉진하는 건 콜레시스토키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레시스토키닌은 소화 요소가 풍부한 췌장액하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시스토키닌도 여러 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뭐냐? 이런 형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그럼 뭐예요? 콜레시스토키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4인방이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4인방이 분비되는 장소 그리고 하는 기능 구분해서 알아두시는데요. 여러분, 분비되는 장소 보세요. 가스트림만 위에요. 가스트림만 위에서 분비되고 나머진 다 어디서 분비돼요? 십이지장. 그렇죠? 그래서 이 가스트림만 위고 나머지는 다 십이지장이구나. 이제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의 것들 한번 또 보실래요? 기타 그 외의 것들. 자, 우리 아까 콜레시스토키닌에 의해서요, 잘 소화가 됐어요. 도움을 받아서 소화가 됐어요. 그 췌장액이라든지 담즙의 분비를 통해가지고 소화가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흡수가 돼야 되죠. 이런 흡수를 도와주는 호르몬이 바로 빌리킨이에요. 소장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빌리킨이는요, 소장 점막에 있는 육모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여러분, 소장 점막은요, 되게 특이해요. 그럼 소장에서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데 흡수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 무수한 주름, 되게 쭈글쭈글해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되게 주름도 많고요, 소장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 이렇게 육모가 있으면요 닿는 면적이 훨씬 더 어떠냐면 많아지죠. 그래서 무수한 주름과 육모로 덮여 있거든요. 근데 이 육모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일 때 훨씬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육모의 운동을 촉진하는 게 바로 빌리키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액도 분비가 되는데 이런 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엔테로크리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돼요. 빌리키닌, 엔테로크리닌. 얘네들을 대한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요. 간혹 보기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이름들도 있구나라는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빌리키닌, 엔테로크리닌 얘네들도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앞에 있는 네 가지는 확실하게 분비되는 장소, 그 다음 하는 기능, 요거 연결해서 파악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와 관련해서 위장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했어요. 바로 국소 호르몬들,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소화기계의 구성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우리 입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입, 구강. 자, 구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입에서는요, 타액이 분비가 되죠. 침. 그렇죠? 우리 침이 분비되는데 침은 하루에 1에서 한 1.5리터 정도 분비가 돼요. 꽤 되죠.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기억할 건 딱 하나요. 이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요. 자, 침에는 딱 하나의 소화효소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푸티알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푸티알린이 뭐냐면 아밀라아제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밀라아제 뭐 분해하는 효소예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강에선 딱 하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구강의 타액에는 뭐가 있다? 푸티알린이 있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요, 되게 자세하게 막 그 구강에 대해서 막 무슨 저작작용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타액에서는 푸티알린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한다라는 소리,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밥 있잖아요. 밥을 계속 씹으면 이 푸티알린 때문에 분해가 되어서 밥에서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메가당이 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푸티알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 나오죠. 위. 자, 세 번째 위 나오는데 위서부터는 이제 공부할 게 많아요. 위장관계에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위예요. 위. 그럼 위와 관련해서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위선이야. 위선과 위액 성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할 거, 위선과, 어이구, 위선과 위액 성분. 이걸 같이 볼 거야. 위선과 위액성, 위액 성분. 자, 여러분, 이렇게 뒤에 선이라 붙어 있는 애 있죠? 선이라고 붙어 있는 건 뭔가? 분비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분비 장소. 앞으로 우리가 선부터 있는 애들 나와요. 내분비선 이것처럼, 내분비선, 위선, 장선 이것처럼 선이 붙어 있으면 뭔가 분비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선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위선에는 벽세포, 벽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세포 내지는 점액세포라고도 해요. 점액세포가 있고요. 네, 마지막 쥐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정도 봐두시면 돼요. 벽세포, 주세포, 점액세포, 쥐세포 이렇게 네 가지를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각각 또 분비되는 뭐일까요? 물질,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기능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Cl, 위산. 뭐, 우리가 염산이라고도 하고요. HCl이요, HCl. 오, 위산이 분비돼요.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는 HCl, 염산이 분비되죠. 아까 우리가 위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염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한 개 또 있어요. 내재인자. 내재인자. 뭐, 내지는 내인자. 내재인자, 내지는 내인자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두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벽세포 위선이고요. 얘가 분비되는 물질. 그럼 얘는 어디 존재해요? 위액에 존재하지 않아요. 위액 성분이에요. 위액 성분. 자, 위액에 들어있는 성분인 위산과 내재인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선, 위액 성분,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기능, 그것까지 연결해 두셔야 돼요. 아,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위선, 위액 성분, 기능, 기억해 두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에 옆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2018년에도 나왔고요. 되게 흔하게 잘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산, 내재인자, 얘네들이 벽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 기능이 뭐냐라고 봤어요. 자, 우선 위산이 하는 역할, 기능은 뭐냐면은요. 첫 번째. 위를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줘요. pH 1 내지 2. 위가요,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pH 1 내지 2 정도의 강력한 산성을 띠는 이유가 바로 HCl, 염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균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요, 위를 거치면서 살균이 돼요. 균을 죽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뭐니 뭐니 해도. 세 번째, 펩신 5개. 프로레닌. 이름 잘 보세요. 이름에 보니까 뒤에 노겐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 프로가 붙었어요. 이렇게 뒤에 노겐이 붙었거나 앞에 프로가 붙은 애들, 앞으로 생리학 시간이나 생화학 시간에 꽤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은 아직 능력이 없는 애, 작용 능력이 없는 애예요. 능력이 아직 없는 애, 그러니까 효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애들이요. 기능이 없는 애들, 효소로서의 작용을 할 수 없는 애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프로가 붙거나 뒤에 노겐이 붙으면 아직 능력이 없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펩신 5겐 프로레니처럼 아직 능력이 없는 애들을요, 펩신 레닌으로요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냐? 염산 HCl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HCl, 염산에 의해서 이렇게 펩신 레닌으로 활성화가 돼요. 능력 있는 애들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요, 위산, 염산이 분비되는 장소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위산, 염산이 분비되는 장소는 벽세포, 이렇게 찾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죠. 펩신 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펩신 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거 염산, 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비되는 장소, 그 다음에 하는 기능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재인자.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또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재인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책에 거기 보니까 내재인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항빈혈성 내재인자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빈혈을 막아준대요. 빈혈을 막아주는 물질인 내재인자, 그 이유가 있어요. 요 내재인자가요,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되려면 내재인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내재인자가 분비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벽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벽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위에서 내재인자의 분비가 감소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뭐의 흡수가 제대로 안 될까요? 비타민 B12의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비타민 B12 흡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비타민 B12가 바로 뭐에 필요하냐면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혈액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로 이어질까요? 빈혈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예 적혈구 생성이 되지 않는 악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악성 빈혈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혈의 원인 물질이 되니까 이게 만약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흡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빈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빈혈성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는 내재인자가 분비되는 것도 어디예요? 벽세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식사요법하고 이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 절제 수술을 했다든지 위장 벽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겠어요? 내재인자가 분비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빈혈이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생리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분비되는 장소와는 기능 연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세포. 그럼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게요, 바로 펩시, 노겐. 보통 분비될 적에는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펩시노겐의 상태로 분비가 됩니다. 근데 분비가 되고 나서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요? HCL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펩신이 되면 얘가 드디어 분해를 해요. 이거 효소입니다. 뭘 분해하는 효소냐? 단백질이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우리 몸에 두 가지가 있어요. 펩신과 트립신이 있는데 그 중에 펩신은 어디예요? 위에 있는 성분이에요. 위에 있는 성분. 자, 그 다음에 경세포 내지는 점액세포라고 하죠. 경세포, 점액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뮤신이요. 점액물질인 뮤신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 뮤신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요, 위장 점막을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위가 강력한 뭘 띄고 있어요? 산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강력한 산성을 띄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가 되면 단백질을 또 분해하잖아요. 그러면 위장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뮤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 뮤신. 그래서 위점막이 얘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면 우리가 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뮤신,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궤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애가 바로 뮤신이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G세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염이라든지 뭐 위궤양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뮤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G세포. 여러분, G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벌써 알고 있는데? G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뭐였을까요? 그치, 우리 아까 나왔던 가스트린이요. 그쵸? 가스트린. 야, 이 가스트린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요거를 빼고 먹고 넘어갔네요. 여러분, 거기 앞에 잠깐만 넘겨보실래요? 거기 잠깐. 자, 거기 앞에 그 호르몬 표 보세요. 호르몬 표 보면 옆에 혈액을 통해 운반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호르몬은요,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돼요. 절대 소화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혈액을 통해 운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혈액을 통해 운반된다는 건 소화관 내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어가지고 위를 움직이는데 뭐 소화 효소들을 분비하는데 이런 데에는 영향을 주지만,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주거나 이런 건 하지만 절대 소화관 내, 만약 위라든지 소장 이런 데 내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뭐 근육이나 위 점막에는 영향을 주지만 절대 소화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가스트린이 하는 역할을 우선 다 알고 계시죠? 자, 가스트린은 위액 분비, 위운동을 촉진해요. 아까 또 했듯이 위액 분비, 특히 위산의 분비, 위산 분비, 위운동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었죠. 나머지는 다 위액 성분들이에요. 근데 절대 요 가스트린 있죠? 요 가스트린은 절대 소화관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화관 내에 존재하지 않아요. 소화관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화관 안쪽에는 존재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위액 성분이 아니란 소리죠. 위액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가스트린 호르몬들은요, 절대 위액이나 췌장액이나 아니면 장액의 성분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소화관 내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액 성분이 아니란 소리예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중 위액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위액 성분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죠? 위산, 내재인자, 펩시노겐 뭐 이런 것들이죠. 얘네까지 가능해요. 근데 누구는 안 돼요? 가스트린은 안 된다라고 구분해 두세요.
자, 그래서 위액 성분인 거 아닌 거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요. 예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위액 성분 구분하는 문제가 2019년에 나왔고요. 그 이전에는 소장의 존재, 소장 내에서 작용하는 물질 구분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닌 거 제외시켜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호르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액 성분이 아닌 거 되는 거, 이렇게 포함되는 거, 구분하는 거. 근데 절대 호르몬은 포함될 수 없다라고 구분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위선과 분비되는 장소, 위액성분 봤는데요. 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 위장관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시험 나오는 파트가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액 분비와 관련된 거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